자, 일단 멤버 미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미라고 해야겠죠? 이거는 뭐 보여주는 거니까 쇼 미라고 하고, 여기 뒤에 뭐 없잖아요. 여기 패스 해야겠죠?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저는 이제 요거를 했습니다. 라이브 리로드. 여러분 요거 설치해 보세요. 크롬에서 요거 설치하시고 그다음에 요거 들어가서 라이브 리로드에 대해서 요거 이제 고정 화면은 여기 뜨는데 여기다가 보시면 여러분 요거를 이제 체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브 리로드까지 하면은 뭐가 가능하냐면은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내용을 바꿨다. 그럼 저장을 하면은 컨트롤 S 누르면 여기가 바뀌잖아요.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가 자동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원래는 여러분 제가 여기다가 느낌표 3개를 한 다음 저장을 해요. 여기 바뀐 상태에서 여기서 제가 F5키를 수동으로 눌렀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그런데 네. 이제 요걸 누르면 저장하면은 자동으로 바뀌죠. 네. 요즘 약간 뭐,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게 안 되시는 분들 있는데, 이거 안 되시면 그냥 하지 마세요. 네. 혹시 그래도 안 된다. 일단 안 된다 하시면은, 요거 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요거. 그래들의 요거 누가 체크 됐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 활성화 내가 시켰는지, 요거 확인해 보시고, 자, 아무튼 요걸 이용해서, 조금 더, 개발을 좀 편하게 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돼요? 현재 로그인 상태다.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네, 그쵸. 네, 로그인 상태가 아니면 뭐가 나와야 돼요? 이게 나와야겠죠. 만약에 로그인 상태가 아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일단 로그인을 한번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여기 이제 사용자가 이렇게 있어요. 사용자가 두명 있다 해볼게요. 여기 A, B다. 우리 이게 스프링 부트가 있는데, 네, 스프링 부트는 얘네들에 대해서 이렇게 요청하면 응답을 해줄 뿐이지만 얘네들과 누가 누군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로그인 했었는지 안 했는지 하려면은 표식을 남겨야 돼. 표식. 표식을 어디 남긴다? 여기 쿠키에 남기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쿠키. 로그인 할 때,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요거 RS 데이터를 받아서 네, 해볼게요. 자, is success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is success는 뭐냐면 야 성공했냐? 라고 하는 거거든요. is success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이제 result 코드가 s 빼기로 시작하면 성공이겠죠. 네, 현재 여기 들어있는 result 코드가 s 빼기로 시작한다. 그럼 s1, s2, s3이잖아요. 그럼 성공인 거죠. 그러면은 야, 만약에 성공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쿠키를 만들면 되겠죠. 쿠키를 구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쿠키를 구우려면은 뭔지 아시죠? HTTP Servlet Response add cookie, new cookie. 쿠키 하나가 변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당신의 이건 뭐라고 할까요? logged member ID를 뭐라고 하죠? 자, 이제 잘 보세요. 이제 로그인 아이디가 뭔지 궁금하잖아요. 네, 궁금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지금 우리가 여기 이제 세 가지가 있죠. 컨트롤러가 있고, 서비스가 있고, 리포지터리가 있고. 우리가 지금 뭐 했어요? 우리가 데이터 받고 체크해봤죠. 유저 아이디 있는지 체크해보고, 그다음 뭐 했어요? 패스워드 입력했는지 체크했죠. 체크해보고 별일 없으면은 얘한테 요청합니다. 네, 이 녀석은 어떻게 해요? 이 녀석은 일단 바로 있는지 체크해 보죠. 그 다음에 만약에 얘가 이제 준단 말이에요. 여기서 만약에 없으면 뭐예요? 없으면 바로 리턴하고, 네. 없으면 바로 리턴하고, 또 비번 맞는지 체크하고서, 그 다음 또 뭐예요? 그 다음에 다 통과했으면은 여기서 성공했다고 알려주는데, 우리가 현재 뭐밖에 안 알려주냐면은 지금은 그거밖에 안 알려주죠. 뭐냐면,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쵸? 성공했다. 근데, 여기다가 좀 데이터를 한번 좀 담아보겠습니다. 데이터. 데이터. 데이터를 담아볼게요. private final object. 데이터를 할게요. 왜 오브젝트라고 했냐면, 왜 오브젝트라고 했냐면은, 그런 거죠. 네. 오브젝트는 뭐예요, 여러분? 다 담을 수 있잖아요. 뭐든지. 네. 그 다음에, 자, 오브를 이렇게 만들게요. 오브젝트. 이렇게 만들어서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그러니까 이게 두개 받는 버전과 세개 받는 버전이 있어요. 두개 받으면은 네, 요거에 의해서 얘한테 넘기고요. 얘는 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됐어요. 이제 성공했으면은 마지막에 여기다가 저는 뭘 넣지? 여기다가 멤버에 아이디를 넣겠습니다. 아이디. 그러니까 여기서 넘길 때 원래는 우리가 넘길 때뭐 했어요? 리절트 코드랑 그쵸? 그 다음에 메시지만 넘겼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데이터를 넘기겠다고요. 데이터에다가 그 현재 로그인된 회원의 번호 있잖아요. 뭐 3번이면 3번, 4번이면 4번, 그거를 넘길게요.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get 데이터를 하면 되겠죠. 근데 get 데이터가 무슨 형이에요, 이게? 오브젝트형이죠. 오브젝트형이고 그럼 다시 이제 뭐예요? 형변환을 해줘야겠죠. 롱이니까 뭐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멤버 아이디를 여기다가 넣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자, 한번 일단 해볼게요. 그리고 이것도 만들었으면 로그아웃도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로그아웃. 로그아웃도 한번 만들겠습니다. 로그아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쿠키 지우기. 인스프링부터 해서 쿠키 지우기. 아, 이게 제가 챗 GPT 모델 4를 써서 느린 건가? 모델 4가 좀더 적. 아, 리퀘스트 다 넣어야 되네. 이렇게. 자, 쿠키 지우겠습니다. 여기서 get 쿠키를 꺼내와서 해볼게요. 필터. 이게 널이 아니면 이렇게 한다. 여기서 자, 스트림으로 감싸시고 필터를 해서 로그인된 멤버 아이디가 있는 것만 체크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럼 끝이야? 이렇게 한 다음에 됐습니다. 자, 설명 한번 드릴게요. 자, 쿠키가 일단 있는지부터 체크해보고, 쿠키가 있으면은 그 중에서 로그인 아이디가 이거인 것만 다 걸러내요. 그리고 혹시 그게 있으면은 get 탭 max age,
수명을 이제 0으로 줄여버린 다음에 그거를 여기다가 다시 넣습니다. 네, 이게 쿠키 지우는 거겠죠? 자, 아무튼 됐고요. 자, 쿠키를 넣고, 자, 잘 작동하는지 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딱 하면은 아, 로그아웃.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실행해서 여기 들어가서 일단 로그인 먼저 해볼게요. 아니다, 요거 먼저 들어가 볼게요. 여기 들어가면은 F12 눌렀을 때 자, 어플리케이션 쿠키 여기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들어가요. 들어가면은 누구누구님 환영합니다. 그럼 데이터 6이 나왔네요. 자,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하면은 다시 갱신이 되거든요. 자, 6번이 찍혔죠. 저는 지금 현재 6번이에요. 6번. 네. 그리고 로그아웃 기능도 한번 테스트 해보시죠. 로그아웃. 로그아웃 기능은 아, 그다음에 내가 다른 걸 입력해 볼게요. 여기 유저 1을 한 다음에 내가 1, 2, 3, 4 요걸로 로그인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도 바뀌었는지 볼게요. 요거 누르면 되겠죠? 네, 잘 바뀌네요. 이렇게. 그다음에 로그아웃 기능 로그아웃. 참고로 여러분 제가 이거 검색해서 했잖아요. 네. 그렇다는 건 여러분도 검색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개발자가 외우고 하는 건 아니에요. 원래 사실 진짜 며칠 전만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 이런 거다 검색해서 했었는데 요새는 챗GPT한테 물어봅니다. 네, 그러면 자세히 나와요. 자, 아무튼 저 로그아웃도 했어요. 로그아웃 하면은 이제 지워져야 되는데 지워지나 보겠습니다. 깔끔하게 잘 지워지네요. 그러면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자, 이제 멤버 미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럼 계속 로그인하라고 나오죠? 제가 여기서 F4키 누를게요. 그러면 현재 로그인한 상태란 말이에요. 어떻게 알죠? 여기 로그인 했잖아요. 근데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요? 현재 내가 1번이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당신의 뭐 성공했습니다.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멤버 로그인. 아니, 미죠, 미. 미에서 이제 로그인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로그인 했는지 안 했는지는 네, 여러분 이거 되게 귀찮죠? 나중에 이거를 네, 이거 깔끔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네, 일단은 해볼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로그인 안 했다고 치고 이렇게 하고 하고 볼게요. 로그인드 멤버 아이디를 일단 0으로 놓고 자, 이게 뭐냐면 현재 로그인된 멤버 아이디를 일단 0으로 놓습니다. 0은
현재 로그인 안 됐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0번 회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일단 요거는 그냥 뭐냐면은 쿠키 중에서 이름이 요거인 걸 찾고 찾았으면은 거기서 getValue를 통해서 값 꺼내고 그 값을 뭐예요? 숫자화 한 다음에 첫 번째 거 가져옵니다. 첫 번째 거가 뭐냐면은 어차피 이제 왜 find first를 했냐면은 어차피 수많은 쿠키 중에서 이름이 이거인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실패했을 때는 네. 이 중에 하나라도 실패했으면은 예, 0을 넣어라. 한마디로 여기에는 뭐냐면은 네. 이런 녀석이 있으면 네. 그 값이 들어올 테고 없으면 예, 0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만약에 1보다 크면 로그인이 된 거죠. 로그인 안 됐으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로그인 됐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네. 멤버 서비스한테 물어봐야죠. find by ID 해서 네. 이렇게 해서 멤버를 이렇게 얻으면 되겠죠. 네. 그 서비스한테 물어봐야죠. 컨트롤러가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서비스한테 아이디 하면은 이제 이거 뭐예요? 자, 멤버 서비스는 또 누구한테 물어봐요? 멤버 리포지터리한테 물어보겠죠. 왜냐면은 멤버 리포지터리가 데이터 관리한 녀석이니까 find by ID 해서 이렇게 구현을 하시고 이거는 그냥 비슷하게 구현하시면 되겠죠. 네, get ID가 뭐인 거? ID인 거. 네, 수많은 녀석들 중에서 네, 요거에 해당하는 녀석을 찾아준다. 그런 다음에 자 여기다가는 이제 뭐라고 하면 될까요? 됐습니다. 자 이제 해볼게요. 당신의 유저네임은 유저 1입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로그인을 바꿔볼게요. 기빙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6번으로 로그인했어요. 그럼 여기서 F4키 누르면 뭐예요? 당신 이거입니다. 제가 여기서 로그아웃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예요? 로그인을 이용해주세요.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어려워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뭘 만들었냐면은, 네. 그냥 이제 기억을 해보세요. 자, 제가 로그아웃을 만들었습니다. 로그아웃은 뭐냐면은 그냥 이거를 통째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쿠키 지운다. 그 다음에, 자, 로그인은 이거예요. 네, 로그인은 뭐냐면은, 만약에 로그인 성공하면은, 로그인된 회원의 번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번호로 된 쿠키를 만든다. 한마디로 쿠키 만든다. 이건 뭐예요? 쿠키 지운다. 그 다음에 이제 쇼미는 뭐예요? 이제 매번 다르게 행동하는 거. 쿠키가 없으면 뭐예요? 없으면 로그 아웃 됐다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쿠키 값이 있으면은, 그거를 번호 삼아서, 그 번호를 통해서 뭘 구할 수 있죠? 우리가 번호를 알면 뭘 구할 수 있어요? 멤버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누가 갖고 있죠? 리포지터리가 있죠. 근데 리포지터리한테 한 번에 요청 못 하죠? 무조건 서비스한테. 네. 서비스한테 부탁하는 거야. 야, 내가 회원 번호가 있는데, 이 번호에 해당하는 사람 좀 찾아줄래?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찾아주겠죠, 우리한테. 그리고 서비스는 뭐예요? 또 리포지터리한테 부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게 너무 복잡하면 그냥 이 이름으로 외우세요. 아, 이거는 이 번호를 입력하면은 그 번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찾는 거구나. 없으면 널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찾아가지고 그냥 이걸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확인한다? F12 눌러서. F12가 안 되면 우클릭한 다음에 검사 눌러서. 자, 어플리케이션에 요거 눌러서 요거. 만약에 여기가 이상하게 나오면은 요걸 누르세요. 요거. 요거. 자, 로그인 해볼게요. 그러면은 뭐다? 현재 로그인이 6번이잖아요? 그럼 F4키. 그쵸? 그러니까 이게 쿠키이기 때문에 뭐예요? 사용자가 조작도 가능하겠죠? 이거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2번 한 다음에 엔터 쳐요. 그럼 뭐예요? 제가 쿠키 조작한 거죠. 그러면 제가 이거 2번인 거예요. 이 상태에서 접속하면은 당신은 ABC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로 쿠키를 로그인했을 때의 단점이죠. 아무리 이제 서버 측에서 여기 번호를 잘 넣었어도 클라이언트 측에서 고칠 수 있으니까 네, 위조가 가능하다. 네, 이거의 단점을 해결하는 게 세션이죠. 세션을 쓸때 쿠키를 안 쓰냐 그게 아니라 요거랑 세션이랑 같이 쓰는 건데 그거는 뭐 나중에 설명드리고
일단은 쿠키만으로 로그인을 하려면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